아, 헨리는 도리언 그레이를 파멸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캐릭터구나. 라고 느꼈던 문장이 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가 썼고요. 김진석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나온 책이고, 원제는 더 픽처 오브 도리언 그레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1890년에 출간됐다고 합니다.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는 2008년 10월 달에 나왔네요. 예, 이거 역시 제가 얼마 전부터 읽기 시작한 펭귄 클래식 코리아의 고전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제가 펭귄 클래식 코리아의 고전을 읽기 시작한 지가 몇달 됐죠. 지난 아마 추석 때였나? 예, 그때쯤에 이 50년 장기대여로 읽기 시작을 했고요. 이 책은 생각해보니까, 예, 저도 역시 읽어보진 않았었습니다만,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되게 재밌습니다. 영국의 사교계에 대단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것 없이 그 사람을 한번 보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대단한 매력을 지닌 그 사람의 이름이 도리언 그레이이고요. 갓 스물 언저리의 도리언 그레이를 보고 예술적인 영감인지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사랑인지 모를 감정에 빠져서 그 사람을 추앙하는 화가 바질 홀러드라고 하는 사람은 도리언 그레이의 전신 초상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하고 젊은 이 도리언 그레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화가의 친구인 이제 헨리 워튼이라고 하는 사람과도 친분을 맺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화가는 도리언 그레이에게 열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헨리 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도리언 그레이를 질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저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쩍슬쩍 유혹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쾌락에 또는 뭐 마약에 뭐 또는 어쨌든 그런 이 사람을 파멸시키는 쪽으로다가 은근슬쩍 잡아끄는 그런 남자인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어쨌든 그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 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 도리언 그레이가 전달이 되고, 화가는 처음에 도리언 그레이에게 작품을 줄때이 작품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쨌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게 되고, 뭐 젊은 나이에 호기심 같은 거겠죠. 그런 거로 조금씩 조금씩 타락도 맛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 초상화가 약간 변했다는 걸 느껴요. 약간 좀 사람이 처음에 그렸을 때그 모습이 아닌 조금은 주름도 좀 생기고 약간 좀 심술궂어 보이고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고개를 갸웃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도리언 그레이는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를 초상화가 대신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리언 그레이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마다 초상화는 그만큼 추악하게 변질이 되는 거죠. 뭐 도리언 그레이가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보자면, 일단 싸구려 극단에서 연기를 하다가 도리언 그레이가 한눈에 반한 그런 여자가 도리언 그레이와의 이별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리언 그레이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매춘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추행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도리언 그레이 자신이 아니라 초상화가 대신 치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걸로 다 나와요. 적어도 10년 이상 지난 걸로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나이를 먹었고 도리언 그레이도 나이로 따져보자면 30대 정도가 됐겠죠. 그런데 여전히 도리언 그레이는 예전부터 그대로인 상황이고, 근데 화가가 도리언 그레이에게 전시회에 필요하니까 초상화를 달라,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언 그레이 입장에서는 이 초상화를 빌려줄 수가 없죠. 왜냐면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화가하고 그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를 죽여요. 죽이는데 공교롭게도 자신과 화가가 같이 있는 그 다투는 그런 장면들을 어느 누구도 목격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화가를 죽이기는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사극에서 알게 되고, 자신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인연이 있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 뭐 화학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취미로 화학을 하는 그런 사람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 강제로 이 시체를 처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해결은 해주지만 당신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시체를 완벽하게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됐죠. 그래서 화가는 단순히 실종 상태로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돼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이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이로다 보자면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됐는데, 그 여전히 도리안 그레이는 초상화가 그려진 그 시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대신 초상화는 현실의 도리안 그레이만큼 나이를 먹고, 심지어는 화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초상화 속의 도리안 그레이는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주변에 피가 흥건한 그런 형태로다가 그림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다가 도리안 그레이가 막 고민을 해요. 이것도 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초상화를 없애야겠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초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마침 그 자리에 그 화가를 죽였던 그 칼이 놓여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어느 날 밤에 칼로 그 초상화를 이제 찍기 위해서 찔러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고 주위 사람들이 놀래서 달려들어오고 그러는데, 도리안 그레이가 죽은 거죠. 하인들이, 도리안 그레이를 케어하던 하인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초상화는 원래 모습 그대로이고, 죽은 사람은 나이 먹은 도리안 그레이. 그래서 이 하인들은 죽은 사람이 도리안 그레이라는 걸못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꽤 재밌었어요. 뭐랄까,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펭귄 클래식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초상화를 왜 그릴까? 물론 뭐 지금이야 사진도 있고 합니다만, 저 시절에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화가의 그림 실력과 그리고 예술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상태로 가장 아름답게 꾸며서 특정 시점에 그림을 그리는 그 시점의 모습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라고 본다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변하죠. 그림은, 초상화는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시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게 초상화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초상화와 사람이 바뀌어 있죠.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초상화는 점점 나이를 먹고 죄를 지을 만큼 추한 모습으로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긁히지 않으려고 주인공은 두꺼운 천으로 그림을 가리고 아무도 못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지만,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변한 초상화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문제를 해결을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는 도리안 그레이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문제의 당사자가 나서야 되거든요. 설령 그 결과가 파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리안 그레이는 엉뚱하게 이제 초상화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초상화에 칼을 들이댔는데 결과는 스스로 자신을 찔러서 죽였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젊고 밝은 미소년 같은 주인의 모습은 죽는 시점에서 초상화와 주인이 다시 원래대로 바뀌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초상화 속의 도리안 그레이가 현실을 살고, 진짜는 초상화에 붙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펭귄 클래식 중에서는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읽는 동안 이렇게 스크랩했던 문장들을 몇개 소개를 좀 할게요. 바질 홀워드는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감정을 품고 그린 모든 초상화는 말이야, 그 대상의 초상이라기보다 화가 자신의 초상이라네. 대상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그곳에 놓인 대상일 뿐이지, 화가가 그림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채색된 캔버스에는 화가 자신이 드러난다는 걸세. 내가 그 그림을 출품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내 영혼의 비밀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라네. 이 부분은 이제 앞에 그 바질 홀러드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면서 초상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아마 그 아까 앞서 말했던 헨리 버튼 경이 한 얘기일 겁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꽤 낭만적이었어. 예술의 낭만으로 거론할 만한 것이긴 한데 종류를 불문하고 낭만적인 것의 가장 나쁜 점은 결국 그것이 사람을 낭만적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뭐그 시절의 결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이란 걸 아예 하지 말게 돌연. 남자가 결혼하는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이지 여자가 결혼하는 건 호기심 때문이라네. 피차 실망할 뿐이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보게 친구, 일생에 단한 번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천박한 사람들이라네. 그들이 헌신이라든지 정절이라고 부르는 것을 난 무기력한 습관이나 상상력의 부족이라 부른다네. 헨리경은 이상하게 애절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왜 화를 내는 건가? 내 생각에 언젠가는 그녀가 자네의 것일 텐데 말이야.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처음에는 늘 자신을 속이는 것에서 출발하지. 그리고 맨 마지막엔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된다네. 그게 바로 세상에서 낭만이라 일컫는 것일세. 아무튼 자네는 그녀를 웬만큼 알게 된 모양인데, 이게 그 도리언 그레이가 사랑하게 된 연극하는 여자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헨리경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헨리는 도리언 그레이를 파멸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캐릭터구나라고 느꼈던 문장이 이 부분입니다. 헨리경은 미묘한 기쁨을 느끼며 그를 지켜보았다. 바질 홀로워드의 화실에서 만났던 수줍고 겁많던 소년이 얼마나 달라졌단 말인가? 그의 본성은 꽃처럼 피어났으며 주홍빛 불길로 만개했다. 그 비밀스러운 은신처에서 영혼이 서서히 기어나오고 그러한 도중에 욕망과 마주친 것이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혼의 진정한 약점은 사람을 이타적으로 만드는 거라네. 이타적인 사람은 색깔이 없지. 개별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우린 행복할 때는 늘 선하지만 선하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라네.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가진 이 문구들을 꽤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부자면 행복하겠지만 행복하다고 모두 부자는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들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재미있는 말장난 같은 그런 문구라서. 종교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수수께끼 속에는 연애 놀이의 모든 매력이 깃들어 있다고 어떤 여자가 내게 알려주더군. 우리가 종교에 깊이 빠지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리언 그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해리의 말대로 갖가지 일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건 단지 표현일 뿐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유행했던 용어가 있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중세 시절에 꽤나 사치스러웠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문장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브랑툼에 따르면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인 발렌티누아 공작이 프랑스의 루이 12세를 방문했을 때 공작의 말은 금박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의 모자에는 빛을 발하는 커다란 홍보석이 두 줄로 박혀 있었다고 했다. 영국의 찰스 왕은 42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은 등자를 밟고 말에 올랐었다. 리처드 2세는 값이 3만 마르크나 나가는 홍첨정석으로 덮인 외투를 가지고 있었다. 헨리 8세는 대관식에 앞서 런던 탑으로 가던 중에 금으로 양각된 재킷과 다이아몬드와 그 밖에 다른 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가슴바지, 그리고 목에는 홍첨정석으로 된 거대한 장식띠를 하고 있었다고 홀은 적었다. 제임스 1세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은 금으로 세공한 에메랄드 귀걸이를 달았다. 에드워드 2세는 총신 피어스 게버스틴에게 풍신자석이 촘촘히 박힌 붉은 빛이 감도는 합금 갑옷과 터키옥을 박은 황금빛 장미무늬 목걸이, 그리고 진주를 박은 투구를 주었다. 헨리 2세는 보석이 박힌 팔꿈치 길이의 장갑을 꼈으며 12개의 홍보석과 52개의 동양산 고급 진주로 꿰맨 산악용 토시를 가지고 있었다. 일족 중에서 최후의 보르고뉴 공작인 철부지 샤를 공작의 모자에는 서양 배 모양의 진주가 달려 있었고 사파이어도 박혀 있었다.
그 시절의 인생은 얼마나 우아한가? 그 의식과 장식은 얼마나 찬란한가? 죽은 이들의 호사함은 읽기만 해도 놀라웠다. 저런 거 하나 팔면 어마무시하겠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추문은 그의 이상하고 위험한 매력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그의 막대한 재산은 그를 보호해주는 일정 요소였다. 사회, 적어도 문명사회는 돈 많고 매력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믿지 않기 마련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죄의 발자취를 따라다니게 하는 것도 상상력이었다. 각각의 범죄에 기형아를 탄생시키게 하는 것도 상상력이었다. 현실의 평범한 세계에서 악인은 처벌받지 않으며 선인은 보상받지 못했다. 성공은 강자에게 돌아가고 실패는 약자에게 떠넘겨졌다. 일단 이 책을 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소개를 짤막하게. 이거는 뭐 제가 잘 찾아본 건 아니고요. 책 판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극작가이자 시인 겸 소설가이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거쳐 1874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뒤 신미주의와 데카당스 운동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시 라벤더로 옥스퍼드에서 뉴 디게이트상을 받았고 1881년 첫 번째 저서 시를 출간하나 평단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1884년 결혼한 후 단편소설과 희곡에 관심을 쏟았다. 행복한 왕자 1888년, 아서 세빌경의 범죄 1891년 등의 단편집과 1891년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출간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 1892년, 살로메 1894년, 진지함의 중요성 1895년 등 희곡을 발표하고 무대에 올리면서 성공을 얻었다. 그러나 성공의 정점에 오른 1895년 동성애 혐의로 강제 노역이 동반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97년 출소한 뒤 프랑스로 망명하나 궁핍함에 살다가 노역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00년 파리의 작은 호텔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은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고요. 뭐 고전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